코로나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6월 8일 연예인 토크쇼 2시간은 코로나 예방 차원으로 물리치는 차원으로 두시는 힐링 시간 갑니다. Oh, you make me dizzy.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김낙현 연예인 토크쇼 유튜브 생방송 그리고 페이스북과 세이클럽 그리고 한국의 FM 라디오로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6월 8일 첫 곡 유경가수입니다. 평화의 바람으로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출연 가수 두 분 소개합니다. 시작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월요일에 연예인 토크쇼 2시간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첫 곡은 깜찍한 가수입니다. 유경 가수의 통일의 바람, 평화의 바람이죠. 평화의 바람으로 연예인 토크 시작을 했습니다.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멋진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 청춘을 잡아라 신곡입니다. 내 청춘을 잡아라. 가수 우리 김성대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피 바레스 가수 야. 김성대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멀리 오셨나요? 아닙니다. 여기, 조금 가까이 있으세요. 마이크 예, 좀. 여기 예. 근처 파주에서 왔습니다. 파주. 파주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파주 금촌에서 왔습니다. 금촌에서. 네네. 요즘 그 파주 하면은 우리 지금 나갔던 평화의 바람 주인공 유경 가수님이 거기서 아주 그냥. 네. 임진강에서. 많이 휘날리고 있죠. 예, 네. 잘 아시죠, 유경 가수님. 예, 네네. 마이크 조금 가까이 쓰세요. 네네네. 예, 네네. 자 그리고 1집을 내시고 이제 2집까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야생화라는 노래가 1집이고 우리 서방님이 2집입니다.
가수 김민주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주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일산 풍동에서 왔습니다. 다 이 동네네. 파주, 일산 뭐 가깝잖아요. 네네. 두 분 이렇게 어떻게 자주 뵙는 분인가요? 오늘 처음 뵙나 어떻게 모르겠네. 자주 만나요. 예, 자주 만나요. 예, 술 친구로 좀 자주. 부럽습니다. 술 친구로 부럽습니다, 진짜. 술을 다들 좋아하시나 봐요? 한 2박 3일은 뭐 서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체력들. 이야, 방송 시작하면서 술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반갑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네. 우리 김민주 씨는요? 저도 집에서는 한 잔도 안 먹어요. 예. 네. 나 밖에 나오면 나오면은 말술로 벗들하고 그냥 재밌게 세상이나 얘기 나누면서 이야. 그냥 술을 즐기는 편입니다. 네. 자, 우리 김성대 씨 그리고 김민주 씨 오늘 두 분 이렇게 처음으로 저희 스튜디오까지 오셨는데 김성대 씨부터 우리 많은 분들 청취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여곡절 끝에 내 청춘을 잡아라를 네. 5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5월 전에 행사를 좀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 예. 작년 12월 달에 서울시청 앞이나 아니면 파주시 이제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좀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동기부여는 이제 우리 그 이상훈 작사가님이 저와 가사와 네. 또 리듬과 노래와 모든 게 김성대 가수하고 맞겠다 네. 해서 이제 지어준 이런 노래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기쁨을 받아야 되는데 예. 오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작사가 우리 이상훈 씨라고 그러셨어요? 네, 네. 예, 이상훈 작사가님. 네. 그리고 작곡이 보니까 저 김기섭. 네네. 김기섭 네. 감독님이 작곡가님이 이제 하셨는데 이분도 대단한 분이라고 저도 이제 소문 듣고 예. 찾아와서 작곡을 맡겼는데 그러시구나.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내 청춘을 잡아라가 이상훈 작사, 김기섭 작곡. 네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멋진 노래입니다. 이제 청춘을 잡아라 잠시 후 이제 AR로 한 곡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지만은 정말 너무 좋은 노래. 이상훈 작사가도 제가 좀 이제 조금 알고요. 김기섭 작곡가님은 이제 이상훈 작사보다 조금 더 압니다. 제가 이분들의 능력은 대단하시니까 기대합니다. 앞으로. 내 청춘을 잡아라 노래 정말 기대 여러분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김민주 씨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저는 우연히 이제 네. 공연을 갔다가 네. 이상훈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셨어요. 네, 식당에서 만났는데 어떡하다 얘기하다가 저 곡 한 곡 받고 싶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럼 한번 저한테 맞는 야생화가 참 어울릴 것 같아. 하나 이렇게 시를 지어가지고 원래 시였대요.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걸 주셔가지고 제가 감독님 K스튜디오 예. 감독님 예, 찾아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얘기하시는 건 내용도 좋지만 아주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아주 너무 귀엽고 아주 앙증맞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상훈 작사. 네. 예. 그리고 김기섭 작곡. 네네네. 야생화. 그리고 우리 서방님이라는 노래 이제 2집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네네. 요 언제 나온 노래입니까? 1년 전에 야생화를 했고요. 네. 요번에 또 한 곡이 더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졸랐어요. 선생님한테 저 노래 한 곡 더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서방님도 우리 이상훈 작사가십니까? 네네네. 그리고 똑같이 김기섭 작곡. 네네네. 야 우리 저 김기섭 이상훈 작사 작곡 두 분의 패밀리들이시네요. 네. 네네. 네. 부럽습니다 진짜. 그래서 한 작곡가 한 작사가의 곡을 받고서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또 별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네. 예, 그래서 두 분이 그래서 이제 매일 밤 만나서 술 드시고 술 예, 어쨌든 뭐 정말 두 분 아주 보기 좋습니다. 방송 중에 지금 탤런트 이정성 씨 오셨습니다. 이분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불륜 전문 배우인데 많이 봤습니다. 야 이게 뭡니까? 이게 맛단지 바나나 우유를 지금 여섯
8개를 사오셨습니다. 8개. 이거 예, 이거 아, 저 감사합니다. 마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우리 저 탤런트 이정성 님이 사오시는 이런 거는 마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마시고. 자, 이쯤에서 우리 야생화라는 우리 김민주 씨의 1집 타이틀곡입니다. 야생화라는 곡을 먼저 한 곡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창을 다녀가셨습니다. 19님 2시간 방송하시느라 또 수고가 많습니다. 응원합니다. 가수 김민주님, 김성대님 안녕하십니까? 뜻있는 시간 되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국민의 파수꾼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땀으로 샤워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김낙현 PD님, 트로트 국장님, 부국장님, 스탭님들 출연하신 가수님들 건강 유의하시라고 이렇게 걸어주셨고요. 동료 지금 33분과 소방자동차 7대, 소방헬기 한 대로 출동 다녀오면서 또 방송을 들으신다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대님, 김민주님 노래를 미리 유튜브로 들어봤는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좋대요.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이거 환장하겠네. 김민주 가수의 1집입니다. 야생화. 여러분들과 함께 한 곡 다시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야생화라는 노래였습니다. 야생화. 우리 김민주 가수의 1집이라고 그러셨어요. 1집 타이틀곡으로 야생화. 아, 요 노래였습니다. 자, 우리 김극 구조 119님께서 가사를 올려주셨습니다. 가사를. 이곳 이꽃 저꽃 꽃이야 여기저기 꽃이야 어찌 보면 잡초인가 봄에 피는 야생화 순결한 아침 이슬 붉은 태양 머금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꽃 바람에 날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가사를 우리 119님께서 이렇게 한자도 틀림없이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분들께 진짜 감사를 드려야 돼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누가 이렇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우리 119이. 지금 현직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이분이 이렇게 참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야생화. 아, 역시 우리 김, 이상훈 작사가 글을 참 잘 썼습니다. 그리고 김기섭 작곡가님께서 또 곡을 아주 멋지게 붙여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어디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네네. 아유, 우리 참 김민주 가수님은 복도 많으셔요. 이 훌륭하신 두 분의 노래를 다 받고. 그렇죠? 네. 예. 저 강원도에서요. 네. 제가 강원도 고향이 출신이에요. 평창 네. 신분데요. 거기 이제 봄 되면 야생화 축제를 해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거기 가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아하, 네. 야생화 축제를. 네, 그럼 며칠씩 이렇게 하거든요. 예. 제가 가기로 했는데 못 갔습니다. 이런, 너무 이런, 이런. 안타까워요. 그러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뭐 가수들이 정말 힘든 그런 시기. 또 손해를 좀 많이 보잖아요, 그죠? 우리 김성대님 어떠세요? 예, 저는 그렇게 손해 본 적은 없고요. 네. 이 앨범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 모든 이제 노력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하는 기간으로 네. 했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큰 손해는 아닌데 기성 가수분들이나 행사 전문 업체들이 예. 아마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지 않았나. 그렇죠. 예, 걱정이 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조금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막 재발되고 하는 게 네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성대님은 언제 가수, 내 청춘을 잡아라는 언제쯤 발표를 하셨나요? 원래는 2019년도 12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한 5개월 거쳐서 5월 6일 날 음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반협회라든지 기타 이런 엘프라든지 이런 데 다 마치는 거는 한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아, 네네. 지금 따끈따끈합니다. 올해 5월 달에 이제 마무리 곡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막 그냥 진짜 신인 가수네요. 네네. 그럼 우리 김민주 씨는 우리 김성대 씨보다 더 먼저 시작을 하셨고. 네네. 선배님이시죠. 한 1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 나이로 보나 뭐 경력으로 보나 누님이시죠. 네. 그래요? 김민주 씨가 저기 후배. 47. 그러니까요. 네. 우리 김성대 씨는 이제 40 예, 중반 정도 45 예. 예, 제가 42이니까 딱 맞네. 아이고 어쩜 우리 김성대 씨 이렇게 참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 하시는 이게 버릇입니다. 버릇. 제가 처음 이렇게 뵀는데 우리 김성대 씨는 저보다는 한 3-4년 저 후배로 제가 봤어요. 네. 들어오실 때 그런데 네.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저보다는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젊게 그 피부가 이렇게 젊게 하시는 거 뭐 비결이 있나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이게 다 알코올이지 않을까. 아. 밤마다 야생화 정말 야생화 거꾸로 다니다가 보니까 예. 정말 다 술에 이런 힘이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술 끊겠습니다. 저도 참 대단한 술을 합니다. 사실 그 뭐 저희끼리 방송이고 지금 트롯 선물 방송국으로 지금 나가지만은 오늘 아침 5시까지 제가 술을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자고 지금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정신이 좀 없습니다. 예, 맑게 해서 2부까지 다 오늘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은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네, 그럼요, 그럼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랜만에 우리 빅소리님이 오셨습니다. 장미꽃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좋은 방송 잘 들어요. 더워지니까 건강관리 잘하세요. 우리 가수님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미꽃, 감사합니다. 장미꽃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분을 드릴까요? 두 분 중에? 저요. 예? 저요. 저요. 저기 이쪽으로 주십시오. 그럴까요? 예. 예, 우리 김민주 가수님께 장미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빅소리님이 주신 장미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리고 쿨하게님 세이라디오 들어오셨고요. 또 두 시간 고생하신 우리 행복한 여인님 편안한 시간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영님 계시고요. 흑수정 부국장님, 소고민님, 담비국장님, 천혜향기님 그리고 멤버란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성대 가수님의 5월달에 이제 발표를 했다는 내 청춘을 잡아라, 내 청춘을 잡아라 이 곡도 한 곡 좀 듣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내 청춘을 꽉 잡아라. 세워라 내 청춘아, 가지를 마라. 조금만 쉬었다 가자. 인생사 별거 없다. 내가 최고, 내가 최고야. 인생은 세옹지 마, 기죽지 마라. 큰 소리 뻥뻥 치지도 말고 한번 잡은 내 청춘 보낼 수 없어. 놓치지 마라, 내 청춘을 꽉 잡아라. 인생사 별거 없다. 내가 최고, 내가 최고야. 인생은 세옹지 마, 기죽지 마라. 큰 소리 뻥뻥 치지도 잡아라.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내 청춘을 잡아라, 우리 김성대 씨의 노래였습니다. 신나요, 이 노래가? 네. 예, 네, 정말 신나는 노래네요. 아이고, 네. 아, 뭐 내 청춘을 잡아라. 이제 뭐 이 노래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올렸다가 또 신곡도 준비를 하셔야죠. 예, 아직 이제 입구도 안 말랐기 때문에. 네. 예, 바로 뭐 2탄, 3탄은 좀 무리고요.
예. 일단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보고 예. 예. 많이 주시면.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제가 우리 김성대님의 그 내 청춘을 잡아라 공연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예. 멋지더라고 진짜. 김민주 김민주 씨하고 우리 김성대 씨하고는 뭐 자주 공연장에서 이렇게 만나시죠? 네. 예, 아는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는 어떤 모임에 갔다가 예. 우연치 않게 이제 이렇게 동무,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만나고 있죠. 예, 마이크 좀 가까이 네네네. 쓰시고요. 네. 10년 동안 이렇게 만나오시면서 우리 김민주 씨가 성대 씨 노래 잘하니까 노래 한 곡 만들어서 우리 가수 합시다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 해보라고 네.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성대 씨의 이제 가수가 되는 그 길을 김민주 씨가 이제 터준 거네. 예, 네, 물꼬를 터줬는데 네. 이제 어떻게 이 물을 잘 주워 담을까 걱정됩니다. 이야, 네. 참 너무나 우리 김민주 씨가 사람을 잘 보셨어요. 실력 있는 가수를 발굴을 잘하셨다는 거지. 네,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성대 씨가 후배 되세요? 아,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라고. 예, 친구라고. 예, 예. 제가 볼 때는 예. 우리 김민주 씨가 후배 같은데. 예. 뭐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제가 좀 위고요. 예. 예. 행동은 누님이고 뭐 이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야, 참. 그 우리 김민주 씨는 지금 일산이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일산. 일산이면은 그 뭐 요즘 코로나가 이쪽 일산 쪽에는 조금 덜하죠? 그쪽도 꽤 있어요. 있어요? 네네. 어떻게 예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김민주 씨는 코로나. 저요? 집에서 안 나오시나요? 그냥? 거의 집에 있는 편이에요. 집에 있으시고 저녁에 이제 우리 김성대 씨랑 술 마실 때만 잠깐 나오시고. 근데 요새는 잘 안 마셔요. 그래요. 네. 코로나 왜? 때문에 서로 이렇게 서로 그거 하고 해야지. 예. 나 혼자만 한다고 다 퍼지면 큰일 나니까요. 예. 안 해요. 파주 일산 사시니까 우리 저 평화의 바람 부르시는 유경 가수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세요? 저 네. 유경 가수님 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유경 가수님하고의 인연은 우리 김성대 씨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도 이제 그 제가 노래를 이렇게 잘 하는 줄을 몰랐어요. 예. 모르고 우연치 않게 이제 가요제 예. 노래자랑을 몇 군데 갔는데 이제 거기서 턱턱 입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좀 노래는 하는구나.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음주 가무를 할 때 7080이나 기타 이런 뭐 노래 교실 아니 저기 뭐죠 노래하는 예. 라이브 클럽 이런 데 가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아 나도 한번 뭔가 기회가 될 때 한번 예, 그렇죠. 가수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 우연치 않게 이제 유경 가수님의 지금 남구님이시죠 매니저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매니저 방송을 잘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매니저님이 이제 한번 예. 저한테 권유를 했어요. 잘하셨네. 예, 그래서 이런 노래가 당신하고 참 잘 어울리겠다. 해서 해봤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예. 부르다 보니까 뭐 내 노래가 이제 탄생된 거죠. 예.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저 이상훈 작사가 하고 또 우리 김기섭 작곡가님의 노래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가수들이 네. 정말 많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그 작사 작곡가 분들의 노래를 부르시는 가수분들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것도 하시는데 혹시 모임 하세요? 김기섭 사단 이상훈 사단이래서 저 어머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저기 이상훈 선생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다 반갑습니다. 계십니다 진짜 네. 여기 다 우리 서방님하고 야생화를 저에게 네. 자세해 준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유경 가수님도 와 계시고 우리 이상훈 작곡가 그리고 김기섭 작사가 작곡가님도 지금 저쪽에 또 계십니다 오늘
잔치 분위기에 그런 월요일이 아닌가 싶어요. 잔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두 분의 노래들 지금 타이틀곡이 너무나 좋으니까 앞으로 쭉 좋은 반응 있으시라 꼭 생각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도님이 장미꽃을 주셨습니다. 파도님, 야 많은 장미, 백사의 장미를 주셨는데 저기 계시네요. 저분이십니다. 저분이 지금 방송 축하로 오셔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누굴 드릴까요 두 분 중에? 누구 드릴까요?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여자를 드리겠죠. 예. 김민주 가수님을 드릴 테니까 받아가지고 김성대 씨를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50송이 씨 이렇게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소리님 감사드리고 우리 파도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까지 써주셨어요. 김민주, 김성대, 김성대. 네. 배가 아닙니다. 배 아닙니다. 대입니다. 네. 김성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 앞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또 글까지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그 듀엣으로 준비한 노래가 있어요? 네네네. 네. 남진 장윤정의 당신이 좋아. 야, 이 노래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예. 저는 참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듀엣으로 어떤 노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 노래 두 분 연습해 보셨어요? 오늘 아니 처음 오늘 해봤습니다. 여기 처음 와서 지금 네. 부르려고 하는데 떨려요. 유경 가수님이 하라 그랬죠. 네. 그 어려운 부탁을 이렇게 바로 그냥 받아들이시네. 아 선배님인데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아니, 그래요. 시련을 네. 한번 겪어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가지 않게 이렇게 어렵다 하는 길을 한번 이제 마련한 것 같아요. 두 분이 당신이 좋아를 부르시는 걸 제가 듣고 정말 이 두 분이 참 듀엣으로도 잘 맞는다 생각이 되면은 제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투자해서 제가 듀엣으로 제가 한번 탄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좋아 여러분들과 함께 듀엣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네. 자 갑니다. 당신이 좋아입니다.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워낙에 따로 있나 우리가 워낙이지 환상의 해피야 워낙이지 내 인생을 걸었잖아
감사합니다. 야,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세요. 예,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통 이제 가수분들이 이제 서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좁은 이런 공간에서 앉으셔서 두 분이 이렇게 하시려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당신이 좋아를 부르신 두 사람들 중에 최고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저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네. 멋진 노래였습니다. 아, 참 이렇게 또 뚜이스로서도 이렇게 가끔씩 무대에서 노래하셔도 괜찮을 듯한데. 아, 오늘 이후로 네. 한번 해볼만 하겠다 하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예. 예, 예. 한번 해보세요. 진짜 괜찮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네. 작사가님 작곡가님 괜찮습니까? 네네. 뭐 뚜의 곡으로는 뭐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 훌륭 우리 이상훈 작사가님 계시니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애니아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소. 오랜만에 뵙는다고 이렇게 애니아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오빠님께서 장미꽃을 무지하게 많이 주셨습니다. 막 300송이가 넘게 333송이를 우리오빠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장미는 누구를 드릴까 또 고민스럽네. 두 분 중에 이번에는 제가 받고 여기서 민주 씨한테 드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오빠님 많은 장미꽃 선물 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시는 두 분, 김성대 가수님, 김민주 가수님 건강하시고 대박, 노래 대박나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빠님. 정말 오랜만에 또 창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내 청춘을 잡아라의 주인공 우리 김성대님 그리고 야생화의 주인공 우리 서방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김민주 씨와 함께 김낙현 연예인 토크쇼 6월 8일 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아주 그 저 뚜엣으로 한 곡 더 할 만한 노래 없을까요? 오늘 즉석에서 이렇게 당신이 좋아를 부르셨는데 두 분이서 명 당신이 있게 해주세요 하는 노래가 뭐죠? 제목이 같이 있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이 최고야는 어때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한번 해보실래요? 즉흥적으로? 예, 즉흥적으로. 아... 잘 어울리시니까.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원래 네. 계획대로 돼야 이거. 그런가요? 갑자기 이러면. 당신이 최고야 한번 제가 아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떨까요? 뭐요? 영감하는 거. 아니, 싫어요. 갑자기 당신 최고야 그걸로 갑시다. 저 영감 왜 불러 이거 아닙니까? 네네. 아, 우리 김민주 씨가 그런 데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저 우리 아니 김낙현 PD님하고 하세요. 야, 당신이 최고야라는 노래를 일부의 선곡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다고요. 영감 왜 불러? 영감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민주 씨가. 영감 왜 불러? 이들에 매여 넘은 병아리 한 쌍을 어땠어? 잡아먹었지. 아니 이게 제목이 뭐죠? 유경 가수님. 잘했군 잘했어요. 잘했군 잘했은가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재밌겠다. 네네. 잘했군 잘했어. 아주 김민주 가수님이 아주 정말 가봅시다. 대단하시네요. 자, 잘했군 잘했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네. 자, 갑니다. 자. 영감 왜 불러 비틀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보았지 어찌했어? 이 몸이 늙었어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 하지 마누라 왜 양간 해야 하셔야지 얼룩이 향수를 보았나 다시 센지 여기서 다시 가겠습니다 2절부터 다시 아 우리 저 남자 가수분이 긴장을 하셨는지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자, 마누라. 마누라. 네. 알았어. 아, 이게 알았어. 알았어. 보았죠. 어쨌나. 오라.
나비 채널들 미천에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아, 이분들은 잘했군 잘했으면 잘하시지 다른 거는 뭐 외양간에 가서 소 잡아먹고 이런 걸 왜 안 하세요? 서로가 주고받고 하셔야지. 아, 그건 아 재밌었습니다. 남 그 보는 데서 자꾸 잡아먹는 거예요. 아, 좋았습니다. 우리 즉석에서 또 이런 노래 잘했군 잘했을 들어보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빠님 장미꽃 감사드리고요. 지금 4시 43분입니다. 이진아 가수입니다. 내가 남자라면. 그리고 선유선 가수의 인생의 후반전, 그리고 준하의 빈반까지 이렇게 세 곡 올려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페이스북 생방송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이곳에 나는 살고 싶어요. 음악이 흐르고 자연기 그윽한 공간이 내겐 필요해. 김낙현의 연예인 토크쇼. 자, 6월 8일의 연예인 토크쇼는 내 청춘을 잡아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김성대 가수님, 그리고 야생화 우리 서방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김민주 씨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페이스북 생방송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요. 아유, 네, 저희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페북에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김성대님부터 다시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 가수 김성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주 씨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두 분이 참 그 인꼬 뭐 같아요. 안 어울린다는 거죠?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시는데 어느 분이 들어오시는가 지금 창이 뜨질 않고 있습니다. 뜨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서 가수님도 오신 것 같아요. 노현서 가수님 오신 것 같고 화면이 지금 우리 저기 엔지니어 화면 좀 한번 잠깐 봐줄래요? 터치 한번 해보실래요? 터치? 잘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주 씨 한 시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진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네. 가수가 되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도 가수 되신 지가 한 1년은 넘었죠? 네네. 1년 얼마나 됐어요? 2년 10... 1월 달이면 2년 됩니다. 2년. 그리고 네네. 이제 우리 김성대 씨는 뭐 아주 그냥 파릇파릇한 새싹입니다. 네네. 저는 이제 5월 달에 음반을 냈지만, 예. 제 캐리어를 보면 제가 이제 파주에서 예술단을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예. 사회를 좀 보기도 하고 파주에서 예, 지역에서 가수 무명 가수 생활을 이제 예. 사실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파주에서 이제 예술단을 하나 지금 이제 운영을 하려고 네. 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 우리 가수님들이 이제 국악 민요 가요 또 악기 예. 밴드 해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소집이 되고 모집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도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야예로 가서 단합대회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예. 이번에 또 이재명 지사가 또 계곡이란 계곡은 딱 싹쓸해서 그렇죠.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조용히 조용한 데 가서 단합대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김기섭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작곡가 분들의 이제 그 제자 분들이 가수를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모임들을 하나씩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김기섭 사단님의 그 모임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 네, 아직은 네. 없습니다. 제가 그 조선을 해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님으로 네. 모시겠습니다. 내 청춘을 잡아라 그리고 야생화 우리 서방님 우리 두 오늘 출연하신 두 가수분의 타이틀곡들이 전부 다 우리 김기섭 작곡 이상훈 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자리 꾸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
한번 주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 예. 예, 두 분 뭐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절친이십니다.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진으로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오셨는데 절대 뭐 애인 사이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아니죠. 남들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볼 수 있을 때 떳떳한 사람들이 사실은 예. 아시죠?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절대 그런 분 아니고 정말 선후배 집안으로 가요계 선후배 집안으로 이렇게 참 보기 좋게 두 분 만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라이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 많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페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함께 오늘 멋진 그런 라이브 또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경가수님, 김기섭 작곡가 선생님, 이상훈 작사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박지원씨, 김민주 가수님 너무 이쁘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시다. 마이크 좀 가까이 쓰세요. 이제 네. 그래야지 소리가 잘 나갑니다. 그리고 홍순장 대표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영두 우리 회장님도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이영두 회장님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우리 페북에 많은 분들이 좀 반갑습니다. 예, 이영두 회장님도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이주미 씨 감사합니다. 이주미 씨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송유나 가수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유나 가수 아세요? 알죠. 어떻게? 웃고 살자? 웃고 살자. 네네. 제가 그 노래 참 좋아했었는데요. 그러시구나. 웃고 살자. 우리 저 송유나 가수님 반갑고요. 홍순장 대표님 반갑습니다. 낙현님 반가워요. 수고하시네요.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 두 분의 응원을 하는 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하님 세이라디오 들어오셨고 수빈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불하늘님이 지금 막 들어오셨습니다. 불하늘님도 들어오셨고요. 노현서 씨 반가운 분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라고 반갑습니다. 또 글을 주셨습니다. 한미란님도 오셨네요. 한미란님 반갑습니다. 해피송 주인공.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한미란 가수님. 창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가 좀 안 됩니다. 글을 한번 주셔야지 제가 어떤 분이 들어오셨다고 이렇게 보이니까요. 박선아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철민님도 들어오셨네요. 진철민. 반갑습니다. 진철민님 반갑습니다. 양키스의 멤버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아 어제 제가 그 우리 양키스 이봉철 형님하고 제가 좀 늦은 시간까지 좀 그 상의를 했는데. 저분은 통일동산에서 7080을 운영하고. 아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이봉철님하고 그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네. 가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대훈님 그리고 유란 가수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많은 분들이 진짜 두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성대 가수님, 김민주 가수님 오늘 응원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강유경 가수 들어왔고요. 또 지금 이 창으로 안 올라가니까 이게 안 들리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합니다. 조금 이 저 송출 상태가 지금 안 보입니다. 글이 지금 안 보이니까. 이영훈님도 오셨습니다. 피디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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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김민주 가수님의 라이브 한 곡 듣겠습니다. 김민주 가수님 황포도 때. 황포도 때? 네. 예, 황포도 때 한 곡 듣겠습니다. 자, 갑니다. 황포도 때. 요거는 좀 키를 좀 낮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황포도 때. 마지막 성향빛을
슬퍼. 연상연하님도 오셨습니다. 연상연하님 반갑습니다. 우리 진철민 선배님 정말 반갑습니다. 였습니다. 야, 이런 노래 참 그 아무나 못 부르는데 그죠? 에? 진짜 아유, 이런 노래는 아무나 소화 못 해요. 죄송합니다. 김민주 가수니까 이런 노래가 소화가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멋진 그런 노래였습니다. 한미란 씨가 구성지고 맛깔나게 잘 부르셨다고.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한미란 씨가 이렇게 주셨고 우리 진철민 우리 선배님께서 멋지다고 이렇게 또 글을 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봉철 우리 양키스 멤버님도 들어오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봉철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어제 그 이봉철님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저 뭐 우리가 좀 상의할 게 있어서 새벽 5시까지 상의를 했습니다. 술로요? 그렇죠. 뭐 상의하는데 술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진철미님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봉철 양키스 멤버님, 김낙현 연예인 토크쇼 응원합니다. 그리고 노연서 씨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야, 그 이런 노래로 그냥 한 2시간 정도 황포도 때나 이런 노래 2시간 정도 좀 들었으면 하는데 야, 너무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민주 씨가 좀 쑥스러움을 또 많이 타고 18세 소녀 같아요. 근데 이제 술 한 잔 들어가면 네,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술 한 잔 들어가면 네. 또 끼가 발동해가지고요. 네. 그때는 또 아주 제가 재밌습니다. 아야 저랑 술 한 잔 하실 분은 네. 같이 한번 술 한 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주량이 얼마나 돼요? 때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예. 예. 기분 좋을 때는 안주가 좋으면은 네. 소주로 가고 또 안주가 그냥 마른 안주면 맥주로 가고 뭐 그때 이제 기분 따라서 예. 사람에 따라서 야. 틀립니다. 아 진짜. 그래요. 언제 한번 우리 음주 문화 한번 제대로 한번 자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네. 예. 그리고 개그맨 정명재님도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개그맨 정명재님 그리고 들어오신 분이 연상연 이미숙 가수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미숙 가수님이 어떤 노래를 부르셨죠? 이미숙 가수님. 내 하나의 사랑은 아, 가고. 예, 맞아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임희숙. 안녕하세요. 예, 이미숙 가수님. 내 하나의 반갑습니다. 사랑은 가고. 네. 이렇게 정명재님도 지금 막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은 이제 앞으로 연예인 토크쇼 좀 자주 좀 오시길 바랍니다. 불러만 주시면 네. 반드시 달려오겠습니다. 자주 좀 오시고. 네네. 음주 문화도 좀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자, 김낙현 연예인 토크쇼는 주식회사 인셀덤 화장품에서 매월 한 분씩께 29만 원 상당의
선물 화장품 세트를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지금 어떤 분을 좀 드릴까 지금 선정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월 1회 29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여러분께 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봉철님께서 철민이 형님 반갑습니다. 계양구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 계양구 전쟁 났나 봐요 지금. 계양구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럼 일어나셔야죠. 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계양구를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건강한 마음만 있으면 코로나 절대 안 옵니다. 맞습니다. 네. 마음을 건강하게 드셔야 돼요. 코로나를 자꾸 겁내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 운동 못해 이러면 진짜 걸릴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음을 굳게 드시면은 코로나 다 갑니다. 고화승 씨 반갑습니다. 아, 고화승 씨 잘 지내냐고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죠. 네네. 네네. 예. 네. 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이 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사랑해 주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이제 김민주 가수님은 막 이게 모란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모란봉 클럽 소속. 아, 저 정말 깜찍스럽습니다. 깜찍스럽습니다. 박정태님 들어오셨습니다. 박정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고민하시는 김낙현 PD님 화장품 선물 달라고 우리 한미란 가수가 글을 주셨습니다. 한미란 가수님 제가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 한 달에 한 번 한 분께 한 세트가 들어오는데 이거 참 어떤 분을 드려야 될지 고민스러워요 진짜.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면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이 계세요. 오늘 촬영하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이제 앞으로 유튜브 방송 그리고 김낙현 연예인 토크쇼 가을 대형 콘서트 때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때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을 드리면 이분이 서운해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질까도 생각을 하고 그래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김성대 가수님의 라이브 한 곡 듣겠습니다. 아, 이 노래 제가 아까 신청을 했어요. 목소리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유리벽 사랑입니다. 유리벽 사랑. 네. 가능하시죠? 가슴 아픈 사랑이죠. 예, 유리벽 사랑. 그런 네. 건가요? 네. 예. 어쨌든 뭐 우리 김성대 씨의 굵직한 목소리로 유리벽 사랑 한 곡 듣고 다시 얘기 나눕니다. 곽상득 씨도 들어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이었다면 시제는 떠나야지 아무 말 없이 타인의 사랑 내 인간을 잊을 수 있나 감사합니다. 유리백 사랑이었습니다. 목소리 참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목소리 좋습니다. 참 굵직한 목소리로 여심을 완전 사로잡는 그런 목소리. 옆에서 아주 그냥 우리 김민주 가수님은 그냥 뿌듯해가지고 그냥 살살 웃겨만 웃겨하고 계세요. 박천춘 씨 들어오셨고요. 우리 이봉철 양키스 멤버님께서 뭐라고 주셨냐면은 주류 대 비주류 음악인 연합 모임을 한번 가자. 주류 대 비주류 연합 네? 모임을 가지라. 찬성입니다. 추진위원장을 절을 시킨대요. 네? 그것도 찬성입니다. 목소리 죽입니다. 우리 한미란 가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주류 비주류 연합 모임 한번. 우리 추진위원장은 우리 김성대 씨가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건. 네, 그건 제가 원래 주동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죠. 주동자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연예인 토크쇼가 매주 월요일 이렇게 생방송으로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대형 콘서트를 한번 준비를 합니다.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요. 2021년 탁상용 탄력을 김낙현 연예인 토크쇼에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1월부터 12월이죠, 1년이. 네, 네. 그러면 한 면에 가수 한 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진이. 그리고 이제 타이틀곡 들어가고 이름 들어가고 간단한 양력, 이력 들어가서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가수 12분을 초대를 해서 이제 사진 달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신청합니다. 예. 저는 9월달. 예. 저는 7월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탄력 제작은 협찬으로 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우리 필요하신 정말 관심이 있으신 우리 가수분들 경로를 어느 경로를 통하든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천춘 씨가 참으로 맛있게 부르십니다. 노래 정말 맛있게 잘 부르신다고. 아, 음식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래요. 최미영 가수님 오셨습니다. 자식바라기. 그리고 백명호 씨도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뭐 저 심심할 때 글도 하나씩 쓰고 그러세요.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토크쇼 유튜브 방송 김낙현 연예인 토크쇼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팡팡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는 이제 아마 내일 정도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민주 가수님의 라이브 어떤 거 갈까요? 제가 이제 시골 살다 보니까요. 네. 옛날에 엄마들이 농사짓던 그런 가사예요. 그래서 처녀 농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처녀? 농군요. 아, 이런 노래가 있었나요? 이런 노래가? 농사를 네. 안 지으셔보셔가지고 네. 처녀농군을 부르실 정도 되면 한 65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전 아직 젊어서 이런 노래 몰라요. 전 어렸을 때부터 네. 노래를 진짜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노래라면 밥 먹다가도 이렇게 막 이렇게 가서 노래 가사 이런 걸 적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저기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예. 많이 혼돈하고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도 제일 점수 잘 맞은 게 노래였어요. 예. 다른 건 수학하고 영어는 진짜 빵점이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예. 우리 서방님도 제가 사실 저희 남편 몰래 일집은 야생화는 제가 신랑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서방님은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안 하고 내가 노래를 딱 나와서 내가 카톡에다가 우리 서방님을 지금 동영상을 제걸 올렸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신랑이 그래도 절
어때 뭘 안 그리고 그래도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노래하고 다닌다는 것도 야단도 안 치고 진짜 서방님이 그런 거 막으면 못하는데요. 예. 너무너무 우리 신랑한테 감사합니다. 이야, 자기야 고마워.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실망을 살짝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민주 가수님 시집 안 간 줄 알았어요.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이 양 신랑 자랑을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최명 가수님 반갑고요. 우리 김민주 가수님 정말 그 우리 남편분께서 참 뒷바라지를 잘해주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예,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천연홍군 나이가 70이 돼야지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데 저기 김민주 가수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듣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천연홍군입니다. 유경 가수님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최정자 선생님이십니다. 최정자 선생님. 네. 야, 천연홍군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 페북창에 계시는 진철민 우리 대선배님도 아마 이 노래 부르신 가수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네. 이봉철 우리 양키스 멤버님 더 모르시죠? 이런 노래 누가 우리 최정자 선생님의 노래 중에서 천연홍군이라는 곡을 우리 김민주 가수께서 정말 멋지게 불러 주셨습니다. 최미영 씨가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런 노래 정말 잘 구성지게 잘 부른다. 얼씨구 좋구나 우리 박현추 씨. 아, 감사합니다. 예. 오래된 트롯 구성진 노래 간만에 잘 듣습니다. 우리 이봉철 양키스 멤버님. 고맙습니다. 김재원 님 들어오셨습니다. 대성 가수님도 들어오셨고요. 대성 가수님.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대전은 무척 덥습니다. 우리 대성 가수 대전가 계시네요. 오늘도 웃는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이제 코로나 퇴치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 저 어떤 분이 그랬죠? 왜? 자기의 그 강의를 들으면은 코로나 절대 안 들어온다. 그 누구죠?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름. 허경영. 그렇죠. 그분. 그분도 참 대단한 그런 말 이걸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하는데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면은 코로나 안 들어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장상덤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민주 가수님이 노래하실 때나 얘기하실 때나 이렇게 보면은 학창 시절에는 참 다소곳하게 학교 다니신 것 같아요. 네. 다소곳하게 공부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얼마나? 너무너무 못했어요. 나머지 공부하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고향이 어디시라고 그랬죠? 네, 강원도인데요. 좀 앞으로 더 오세요. 예. 강원도. 예. 네, 평창군 진부면입니다. 평창군 진부면. 네네. 눈 많이 오잖아요. 예. 네, 근데 저기 제가 중학교 때도 저기 이제 영어를 못 해가지고요, 단어를 못 외워서 제가 이제 단어 공부 다 잘한 사람은 가고 몇 개 맞으면 가요. 예. 가는데 저 너무너무 못 해가지고요. 톱밥 날로고 맨날 그 강원도 옛날 톱밥 됐어요. 예. 날로 날로에. 예, 예. 그래가지고 맨날 톱밥 날로고 막 느껴오고 저 만나 그랬어요. 예. 사실입니다. 아, 공부를 못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공부를 안 시키고 그냥 톱밥 날르라고 하고. 아니 못하니까 단어 못하는 맨날 몇 명이 남아서 톱밥 날르고 그랬습니다. 야, 정말 그 우리 나는 김민주 가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는데 정말 솔직하시네요. 정말 솔직하세요. 예. 꾸밈이 없으시네 진짜. 그 우리 김성대 가수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하셨어요? 저는 한 중간. 중간. 중간에서 조금 위. 아 네, 중간 조금 위. 예. 정도. 근데 저는 특이하게도 음악 음자도 몰랐어요. 예, 예. 음표도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박자감이 조금 있다. 예. 네, 좀 크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이제 음악을 시작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 저도에 말씀드린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또 간무를 또 잘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음주 간무에 좀 통하다 보니까 이게 날씨인 줄 모르고 매일 이게 신문지 들고 들어가다 보니까 집에서도 쫓겨날 때도 많았고 야. 또 이게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서 예, 그래서 앨범을 냈어요. 예. 네, 동기부여가 예. 이번에는 이제 좀 일찍 들어가고 새 생활도 좀 하고 예. 또 삶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해본 거 다 해봤으면 네.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걸로 후배해보고 이래서 이제 했는데 아 어쨌든 이 내 청춘을 잡아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네. 멋지십니다. 이분께 박수 한번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박수 드려야 되고 그 워낙에 말씀 잘하시니까 산의 정의님께서 장미꽃을 또 선물을 주셨어요. 장미꽃 선물 많은 장미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하늘님 애니아님도 계십니다. 천혜향기님도 창에 계시고요. 수미인님도 계십니다. 수미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울타리님 세라디로 다시 잡으셨고요. 연예인 토크쇼 매주 월요일 세라디오 한국 FM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 좀 구독이나 눌러주시고 가십시오. 구독. 구독자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니까 두 분도 좀 유튜브 들어오셔서 저희 그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저는 구독이라는 게 그 책만 있는 그 구독인 줄 알고 몰랐는데 요 근래 이제 구독 배워가지고 예. 많이 누르고 제가 유튜브 들어가면 무조건 다 예. 구독, 좋아요 구독. 다 누르고 구독 좀 꼭 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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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에 대형 콘서트, 우리 가수분들의 음악의 장 대형 콘서트도 한번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 탁상용 탄력을 제작에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12분만 어쩔 수 없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주시고 맞고요. 어쩐지 강원도 말투가 나옵니다. 한미란 씨. 아, 예. 그렇더래요. 이거 아닌가요? 그거는 너무 그랬대요. 너무 그건 아니고요. 야 그랬나 뭐 됐나 이런 식으로 말해줘요. 아, 그 동막골처럼 뭐 그랬나. 조금, 예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야 이따가 만나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랬나. 네. 안 그랬어요. 뭐 이렇게. 안 그랬다야. 네가 그랬나.
이거 머리 갖다 뭐 자박 세일을 헤맨다. 뭐 이런. 나 안 그랬어요. 뭐 이런 가오도사들이. 야, 참 구수합니다 진짜. 자, 오늘 이렇게 멋진 두 분과 함께 만나고 있는 시간이 5시 33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의 라이브 한 곡씩을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아마 오늘 두 분의 방송을 이제 보신 분들 또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 두 분께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저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가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김성대 가수님의 라이브로 이제 오늘 마지막 라이브가 될 것 같아요. 떠날 수 없는 당신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예, 이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가수님의 라이브입니다. 정진우 씨 어서 오세요. 계속해서 1, 2부를 통해서 우리 김성대님의 노래를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아직 음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예. 불과 한 1년 전 예. 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노래란 게 그 가수가 된다는 게 사실 예. 엄청 험난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계열에는 저는 전혀 아니다. 예. 그냥 음주감으로서 7080이나 노래방 가서
즐겁게 놀다 집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어떤 계기를 이제 했는데 어떤 누구 지인으로 통해서 너 괜찮다. 예. 노래 한번 해봐라. 아, 이래서 이제 힘을 얻어서 동기부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야, 노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연도에 운명이 좀 틀 것 같은 느낌. 예, 초기 오고 있습니다. 올해. 예, 예.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볼 때.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는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보시는 관상을 보시거나 이런 또 무속인 무속인 이런 분들이 예. 좀 저를 잘 봐주셔가지고 예. 좀 뜰 것인지 안 뜰 것인지 한번 봐주셨으면 제가 복채는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네. 나는 조금 신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 네, 계시면은 네, 우리 김성대 씨의 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채는 도둑하게 준다니까. 네, 제 전화번호는 010을 예,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에 지금 우리 김민주 씨는 강원도에 텃밭이 또 몇만 평이 있고요. 김성대 씨는 지금 지금 막 땅이 네, 지금 네, 네. 산 뭐 임야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그 점괘가 잘 나오는 분들한테는 저기 남산 쪽에 한 예, 일부를 떼어드린다. 예예. 뭐 한 필지 두 필지 뭐. 남산도 지금 우리 김성대 씨 거잖아요. 예, 예. 뭐 원래 제 거였는데 이번 제5공화국 때 그때 뺏겼습니다. 그때 뺏겼어요. 그 아유 남산 아깝다 그거. 참 서울 중앙에 딱 자리한 그 남산 우리. 그 케이블카도 사실은 제 거였는데 그것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김성대 씨 그 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뺏겼네. 찾아와야죠. 예, 저기 저 그 관악산 입구가 또 우리 김성대 씨 거니까 하여튼 돈 많아요. 그러니까 점괘만 잘 나오시면 됩니다. 예, 서울대 쪽 서울대가 다 우리 김성대 씨 땅. 근데 그 땅이 잘 안 팔린다면서요? 그거 모르겠고 성대 이제 그 성대 앞이라 해가지고 예. 제 이름이 성대자습니다. 예. 성균관대 앞 그것도 예. 제 겁니다. 아, 성균관대 예, 예. 그것도 그, 안 팔리잖아. 아, 그 팔릴 거예요. 팔릴 거예요. 예. 하여튼 뭐 갑부입니다. 갑부. 네, 네. 뭐 가진 거는 뭐 예. 얘기 뭐 소문 들으니까 뭐 제주도도 뭐 우리 김성대 씨 거라고. 그것도 이제 건설적인 면에서 삽으로 요번에 파올라 했는데 그거는 뭐 덩어리가 좀 커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 그래. 이제 하여튼 뭐 가쁘니까 오기 가수님 들어오셨어요. 우리 오기 가수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가 있으면 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봐주세요. 예. 그 우리 저 김민주 씨도 좀 신기 있는 분들이 오셔서 좀 봐주시면은 강원도 텃밭 몇만 평이 있으니까 한 만 평 정도 떠준다고 하니까. 저는 강냉이 보내드릴게요. 강냉이. 아니, 그럼요. 본인이 신기가 있는 사람인데 뭘. 강원도 강냉이는 진짜 맛있잖아요. 네. 제가 여름에는 선물도 많이 하는데 좀 네. 젊게 봐주세요. 그러시구나. 우리 한미란 씨가 남산 자기 그 땅이라는데. 언제 언제. 한미란 가수가 남산 다 샀대요. 한미란 가수. 네, 한미란 가수. 그분도 아마 저하고 썸씽이 그럼 좀 있었을 그래요. 남산 우리 동네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기 가수님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목소리 죽이십니다. 두 분 가수님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약혼식장 같아요. 보면 두 분이서 잘생기고 잘 어울리네요. 예, 잘 어울려요. 두 분 절대 뭐 10년은 못할 것 같아요. 10년 이상의 그런 참 유대 관계 그리고 좋은 관계를 키우시는데 절대 이제 그 애, 뭐 부부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라는 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방님 집에 있습니다. 예. 아니 원래 여자 남자는요 예. 3개월이 지나버리면은 예. 친구가 되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절대로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 불법입니다. 네네. 자, 딕패밀리 멤버죠. 우리 이천행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딕패밀리 나는 몬란의 주인공. 이천행님 들어오셨습니다. 별일 없으신가우. 아, 나도 응원한다. 이렇게 우리 이천행 형님께서 또 응원의 글을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께 응원하신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딕패밀리. 네. 해도 잠든 밤하늘에. 아, 이천행님. 아, 참 예전에 정말 잘 나가셨죠. 정말 유명하신. 네. 지금도 아주 뭐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진철민 또 우리 대선배님도 계시고 이봉철 우리 양키스 멤버님도 계시고 오늘 뭐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연예인 토크쇼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김민주 우리 가수님께서 저 태백에 금싸라기 땅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민주 가수님께서 이천행님께 노래 한 곡 전해드린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네. 됐죠? 네. 갑니다. 이미자 동백아가씨입니다.
이겨내는 아픔의 겨울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 가시 그리움에 지쳤어 울다 지쳤어 에서 활동하신다 보신 분가 구수합니다. 구수합니다. 진짜. 자, 김민주 가수님이 노래를 지금까지 쭉 해오시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한 곡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자꾸 떨려요. 왜 그럴까요? 예? 내 마음이 자꾸 떨려. 가사 때문에요? 아니요. 너무 이뻐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서. 아, 최고의 방송 오기 가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이 두 곱 되는 방송이라고 이렇게 좋은 글 주셨습니다. 노래 잘합니다. 유경 가수 김낙현 연인 토크쇼 화이팅 이렇게 또 주셨고 두 분이 좋은 방송 만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특히나 우리 최명 가수님, 한미란 가수님 그리고 이봉철 형님 또 진철민 대선배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노현서 가수님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이변규 씨도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미꽃 산혜정이님이 주시면서 김낙현님 수고하십니다. 멋진 방송 잘 듣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트까지 날려주셨고요. 장미꽃 33송이는 두 분께 나란히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송이도 안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 오늘 장미 많이 왔는데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가시겠어요? 제가 이때까지 그 아까 들어온 장미 송이를 세어보니까 네. 제가 받을 송이는 337송인데요. 아, 예. 그럼 세놓으셨어요? 예, 예.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런 계산적인 거는 331송이? 예, 예, 예. 그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계산할 때는 335송이에요. 두 송이를 그럼 누가... 그러니까 아, 유경 씨가 가져가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니 가져오시라고 아니 잠깐 제가 나갔다 올게요 두 송이 꼭 가져가야 됩니다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계산할 때는 335송입니다 그러니까 335송이만 가져가세요 오차범위 뭐 5송이로 네. 하시고 애니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민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 우리 아영님의 방송이니까 끝까지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방송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연예인 토크쇼가 아마 나가게 되고요. 오늘 방송은 이제 녹화분으로 내일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화장품 인설듬 화장품에서 월 28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가 연예인 토크쇼로 협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씩 매달 한 분씩께 화장품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대형 콘서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2021년이 되죠. 탁상농 달력 연예인 토크쇼에서 제작을 또 준비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의 가수 우리 박태희 가수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랫길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분들께 저 선배님들께 참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그래야지 반갑습니다. 부산에 행사 있을 때 전화 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박태희 가수님 바랫길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기 가수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유경 가수님 현장에 지금 계시고요. 우리 이상훈 작사 또 우리 김기섭 작곡으로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이 김기섭 작사 작곡 이상훈 작사의 그런 노래들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집의 타이틀이 김민주 씨. 네, 우리 서방님입니다. 이 노래는 뭐 바깥 분을 위해서 만드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어떻게 저하고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 서방님 저 약간 민요풍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졸랐어요. 선생님한테 예. 이상훈 선생님한테 졸라서 저한테 맞는 곡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상훈 선생님이 작사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예. 근데 우리 서방님도 진짜 좋아하시네요. 집에 가면 우리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다 집에 가면 서방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서방님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없는 분들 많아요. 그래도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애교도 떨고 네, 네. 뭐 하나 사달라 할 때 그냥 자기야 나 이거 하나 사줘 그러면 사주겠어요. 예. 그걸 안 사주니까 네. 그냥 애교를 떨며 자기야 우리 서방님 이렇게 하면서 좀 하나 사달라 그러면 사줄 것 같아요. 우리 제가 해보니까 자기야 나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안 사줄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진짜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우리 서방님 했어. 그러니까 하나도 혼 안 냈어요. 네. 보통 애교를 이렇게 뜰면은 남편분들이 이제 해준다는 말씀이신데. 네네네. 아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요. 애교를 떨어야죠. 자기야 나 이거 하나 해줘. 됐다고 마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해주고.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잘 해줘야죠. 고만 세립 치아뽀라 해도 자기야 나 한 번만 해줘 이렇게 가야 된다고. 난 저는 그래요. 나 저는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막 이래요. 자기 야. 하란다 할게. 막 이러면은 우리 서방님 해주더라고요. 치아뽀라만. 치아뽀라고만. 때려 치아뽀라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냥 자기야. 집요해서 네. 근데 우리 서방님은 충청도인데요. 경상도가 아니라서 채벌이라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래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영 했으면 잘해봐. 네. 자기야. 우리 저 방송도 지금 최미영 가수님, 한미란 가수님 그리고 유경 가수님도 마찬가지고 노연서 가수도 계십니다. 자기야. 나 뭐 좀 사줘. 그래서 막 됐다 그러면 계속 그냥 한 번만 더 애교 떨고 하면은 분명히 사준다. 그럼요. 화내면 안 돼요. 네, 화를 안 내고 잘 해야죠. 한 번 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 열심히 서방님을 내조하고 잘하고 그래 빵긋빵긋 웃고 웃기 싫어도 웃어야 되고 박수 드려야 돼요. 정말 오늘 좋은 그런 또 얘기 들었습니다. 적으세요. 안 되면은 이런 얘기는 적어가면서 드려야 돼요. 저분은 신랑이 또 안 계시다고. 아, 우리 매니저님 이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봉철 우리 양키스 형님께서 방송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김PD님 멘트 농이가 빵빵 터집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그 빵빵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 김민주 가수님의 얘기가 빵빵 터지네요. 오늘 정말 한미란 가수님이 멋진 김기섭 작곡가 작사가님 우리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서 가수님이 두 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우리 대표 가수 우리 바랫길의 주인공 박태희 가수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글을 또 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출동입니다. 긴급구조 119님 출동 다시 나간다고 주셨고 김민주 가수님 동백아가씨 덤으로 잘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는 동백아가씨 노래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울컥하는 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난 84년 세월이 야속할까요?
일평생 아들 5형제를 뒷바라지하신 우리 어머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 그 노래 들으니까 엄마가 생각났다 이거지. 네. 어,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119님도 힘내시고 끝까지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연서 씨 고맙습니다. 박태희 가수님 따랑해요. 이게 글을 잘못 썼네. 따랑해요. 사랑해요 아닌가요? 술 먹었을 때는 어. 그런 바람이 나와요. 아, 술 먹었을 때. 우리 저 김성대 가수님이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2시간 동안 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아니, 끝나고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한번 대작 한번 하신 겁니다. 네. 아, 어제도 제가 집에 오니까 5시쯤 됐나 봐요. 아침에 일찍 오늘 들어가셨네요. 일찍 들어왔죠. 네. 이봉철 형님 때문에 그냥 술을 계속 마시게 됐습니다. 진짜 저 형님 진짜 좀 미워 죽겠습니다. 이제는 좀 금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 좀 큰일 났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김민주 가수님의 노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집은 아까 들었어요. 네. 2집이 이제 우리 서방님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시 55분에 우리 김성대 가수님부터 끝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방송을 해봤는데 정말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맨발 벗고 다 달려가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드시죠? 네. 힘내시고 네. 이 극복 꼭 해냅시다. 우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 청춘을 잡아라라는 김성대 가수님의 끝 인사였습니다. 자, 우리 김민주 가수님도.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 우리 토크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난리 우리가 토크쇼 알려가지고 우리 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잘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한마디로 저희 우리 서방님 많이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인사가 이상한. 우리 서방님 사랑해 달라고요? 네. 집에 있는 서방님을 남들이 사랑하면 어떡해? 아유, 그게 아닌가? 우리 사방님 대구 갔으면 대구 가요. 나 빼는 모르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김민주 가수님이 2집 타이틀곡 제목이 우리 서방님입니다. 우리 서방님 오늘 마지막 곡으로 우리 이 노래를 좀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장미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미 좋은 곳에 쓰도록 하고요. 신청창 다녀가신 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연예인 토크쇼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라디오와 페북 그리고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나가고요. 금요일은 이제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께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낙현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어여쁜 세상이 여기 있어요.